오늘도 주님의 존전을 찾으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총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에 참 귀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곳곳에서 은밀하게 섬기는 많은 분들이 계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저희 교회가 든든하게 서올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중보팀들이 여러 팀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 목요일날 딱 일주일 됐네요. 저희 월요 중보 기도팀을 한번 뵈러 갔습니다. 이 월요 중보 기도팀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어보면 지난 40년간 예, 월요일마다 모여서 교회와 또 목사님과 또 나라 민족과 영혼들을 품고 기도해 오던 그런 팀입니다. 그래서 뵀는데 전부 연세가 많으시더라고요. 예, 다 거반 80대 넘으신 어머니 같은 분들이신 거예요. 아, 이 교회의 어머니, 영적인 어머니들께서 기도를 하고 계시구나. 이제 100일 기도회를 맞아서 이 에스라 기도회를 맞아서 매일 2시에 예, 기도하시는 거예요. 모이셔서 다 모이셔서 그걸 보면서 아 이분들이 계셔서 교회가 이렇게 든든하게 서가고 기도의 어머니들이 계셔서 이분들이 이제 파수꾼이고 기도의 복병들이지 않습니까? 아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참 단단하게 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이제 연세들이 이렇게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이제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걸 보면서 아 이제 또 새로운 세대들이 이 뒤를 이어갔으면 좋겠다. 예, 중진 그룹들도 있습니다. 중보팀이 예, 신세대 또 새로운 그룹들이 일어나서 교회의 이 기도에 예, 또 이 놀라운 역사를 이어가는 다음 세대들이 계속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만약에 교회에 또 여러 곳에 중보팀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는 분들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오늘 같은 이 말씀에 기록된 에스겔서죠? 에스겔서 22장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겁니다. 비극이. 22장 전체는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심판하고 이스라엘 족속을 심판하고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땅을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조목조목 열거하면서 그들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심판하겠다. 누가 없으면요? 중보자들이 없으면. 한번 보실까요? 어떤 내용인지. 예,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밝히 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죠.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24절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오. 예,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이제 예언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조목조목 들어가죠. 25절.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삼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여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자,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첫 번째 그룹이 선지자들. 자, 선지자들이죠. 그리고 18절에 보면 26절에 보면 예, 제사장들에 대해서. 그렇죠? 그리고 27절에 보면 고관들에 대해서. 고관들. 28절에 보면 다시 그 선지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29절에 보면 이 땅 백성들에 대해서. 흘러가는 걸 한번 잘 보세요. 그리고 이제 멸망을 선포하게 되는데 자, 25절. 그래서 그 가운데 선지자들이 반역함이 이 선지자들이 선지자의 역할을 실종한 거예요.
잊어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선지자들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데 사자가 예, 사냥을 하듯이 그렇게 영혼들을 예, 무너뜨리는 거예요. 영혼들을 예,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재산과 재물들을 탈취하고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어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그 땅에서 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 이렇게 일반 백성들의 선지자들이 무너진 거죠. 그리고 나서 28절에 보면 제사장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은 뭡니까? 목회자입니다. 목회자. 목회자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말씀을 잃어버린 거죠. 말씀을 잃어버린 겁니다.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예, 재물에 대해서 손을 대고 어떻게 더럽혔습니까?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예, 거룩한 것, 속된 것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 하늘의 것과 땅의 것 예, 영에 속한 것과 육에 속한 것 이걸 구별하는 능력을 실종한 거예요. 예. 이 구별 능력, 이게 거룩이거든요. 거룩은 거룩한 삶을 통해서 열립니다. 거룩한 삶은 말씀과 기도의 삶이죠. 이걸 실종한 거예요. 껍데기만 남은 거죠. 예. 이 나라 민족의 목회자들을 향한 말씀으로 듣는다면 아마 돌이킬 수 있는 귀한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이걸 해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일반 성도들, 일반 백성들에게 부정한 게 뭔지, 정한 게 뭔지 손을 대야 될 게 뭐고 안 대야 될 게 뭔지 예, 진리가 뭐고 거짓이 뭔지 이거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예, 본인이 못하고 있으니까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안식일 주일 섬기며 주님을 예배할 그 날들을 구별하지 못하게 됐고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예, 주님의 이름을 부르긴 하는데 예, 불명예스럽게 더럽힘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자행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몰라요 그걸. 이게 문제는 그거예요. 섞여버리면 제가 어제도 그 얘기했습니다. 섞여버리면 섞인지 아닌지를 모릅니다. 그 안에 있으면. 그래서 이제 27절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누굽니까? 정치인들입니다. 예, 관료들이죠. 예,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예,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이 참 불의한 이익, 뇌물 뭐 이런 것들을 받고 그리고 정당한 것들을 정의로운 것들을 예, 멀리하고 불의한 것들 속에서 무너져가는 이 고관들. 그런데 28절에 보면 다시 선지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선지자들이 이거는 어떤 선지자들이냐면 고위 관리들을 위한 선지자들입니다. 일반 백성을 위한 선지자가 있는가 하면 고위 관료들, 예, 왕족들 이들을 위한 선지자가 또 따로 있었는데 그들을 위해서 고관들을 위해서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오히려 회를 치라고 덮어주고 그들의 불의를 덮어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예, 거짓 복수를 행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 선포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자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선지자, 제사장, 고관들이 무너지니까 백성들이 어때요? 29절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여기서 제일 먼저 나오는 그룹이 어떤 그룹이에요? 오늘 이 땅의 불의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그룹이 선지자 그룹입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 그 다음에 고관,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백성들인데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들이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심판을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기준이죠.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말하면 야당입니다. 야당. 선지자 역할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됐다. 지금 정도로 가고 있지 않다. 정의에서 지금 무너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제사장들이 고관들이 가는 길에서 정확하게 갈 수 있도록 지시를 해주고 기준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떤 공동체에서 이런 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꼭 필요해요. 그래서 사람이 무너질 때, 한 공동체가 무너질 때 자세히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다 같아지는 거예요. 이걸 일종의 독재라 그러죠. 독재 길로 가면 무너집니다. 100%입니다. 이거는. 역사가 증명을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다 같을 수가 없거든요. 다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나하고 보는 면이 다른 면이 있어야 합니다. 이분들이 누구냐면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해나갈 때 지도자에게는 반드시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제가 보니까 어떤 일들을 할 때 내 얘기를 다 따르고 내 의견을 다 따랐으면 하는 마음들이 리더에게는 항상 있습니다. 근데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옳은 것 같으나 망할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누가 있어야 돼요? 선지자가 있어야 돼요.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나하고 다른 견해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의견을 종합하고 같이 맞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좋은 방향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선지자조차 기준되는 사람들조차 어떻게 됐다고요? 타락하고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는 희망이 없는 거죠. 지금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디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겁니다. 심판과 재앙에 있어서. 근데 여러분, 이 그룹, 나오는 그룹보다 더 중요한 그룹이 뒤에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죄 때문에 심판받는 게 아니라고. 사람이 뭐를 안 해서 심판받는다 그랬습니까? 회개를 하지 않아서 심판받는다고. 우리가 죄인인 걸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래서 회개하길 기다리시죠. 심판하길 원하지 않으셔요. 회개하길 기다리길 원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도 그렇고 한 나라와 민족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어떤 공동체든지 죄악 때문에 멸망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선지자가 제사장이 고관들이 무너졌다 그래서 멸망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주님이 누굴 찾고 계셔요?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진노의 이 심판을 행하지 못하게 할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33장을 보면 누가 공격자예요? 한번 33절 띄워주실래요? 예,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미안합니다. 30절.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자, 누가 공격자예요? 내가잖아요. 내가 지금 공격하려고 그러잖아요. 이 성을 공격하려고 그러잖아요. 누가? 여기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성을 공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성이 죄악의 성이에요. 무너진 성이에요. 타락한 성이에요. 지금 이 선지자도 제사장도 그리고 고관들도 백성들도 다 썩어 문드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쳐서 없애는 게 더 나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다 제거해 버리려고.
근데 하나님의 마지막 마음은 뭐예요? 공격하려고 그러는 게 목적이에요? 용서하려고 그러는 게 목적이에요? 용서하려고 그래요. 용서. 이렇게 썩었어도 용서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공격하려고 하는 그 성을 누군가는 막아주길 바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걸 막아주길 바라는 거야. 그 막는 자가 누구예요? 그 중보자 아닙니까? 기도하는 사람. 그 성 막아 막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으로 하나님 한 번만 더 이렇게 해서 2000년 온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몇 년 왔어요? 2000년 온 거예요. 기도하는 분들을 통해서. 내 자식, 하나님, 이 가정을 한 번만 더, 하나님, 이 자식을 한 번만 더, 이게 2000년 온 겁니다. 그 중보자들이 없어서 이스라엘은 멸망당한 겁니다. 사람이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공동체가 죄악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내가 있는 그곳 회사, 거기를 막아줄 사람, 그걸 견뎌내줄 사람,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 인류, 죄악으로 무너진 이 인류를 막아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래서 차라리 절 죽이십시오. 차라리 절 죽이십시오. 그리고 진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세요. 중보하고 계시죠. 하나님,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들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중보, 탄식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심정으로 탄식하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이죠. 하나님께서 막아서. 그러니까 이거를 아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중보자들이에요. 주님의 이 마음을 알고 이 민족과 이 교회와 이 영혼들과 이 셀과 이 가정과 이 모든 그 어떤 공동체의 그 연약함을 알고 그 사이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 그게 없어서 오늘 보세요. 31절. 그 찾다가 지금 주님이 찾고 싶은 거예요? 멸망시키고 싶은 거예요? 찾고 싶은데 찾다가 없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를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뭐대로요? 행위대로 하면 살 존재가 없어요. 우리는 은혜대로. 아멘이십니까? 은혜대로. 그 은혜가 적용되게 하는 게 뭐예요? 중보예요. 중보기도. 우리의 기도가 이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짧은 시간 기도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방패가 되는 거예요. 예? 불의에 대해서는 방패가 되고 보호막이 되고 용서가 되고 은혜가 되고 이 기도. 중보의 자리에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까지, 이런 사명까지 우리 기도자들에게 맡겨주시고 알 수 있게 하시고 또 이걸 누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절대 뺏기지 마시고 분주한 일상과 바쁜 삶 속에서 타협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이 특권을 누리기를 바라며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대로 주님 이 공동체 이 연약함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하면서 주여 부르짖고 것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설 자를 찾다가 주님 여기 주의 백성들이 있어.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아브라함같이 모세같이 예수 그리스도 주여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본받아 주님의 역사를 따라 오늘도 우리가 그 영혼을 품고 그 심령을 품고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아버지의 은혜를 따라서 이 역사 속에 나아가도록 주님 사람이 죄 때문에 명을 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멸망하듯이 그러니 한 사회와 한 공동체와 한 나라와 민족이 죄악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고 중보자가 없어서 중재자가 없어서 주여 주여 성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주의 백성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들이 아니라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여 주옵소서. 그러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여 주여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충고하고 중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 이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